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며칠 좀 따뜻하더니 그새 매화가 피고 그러더니 갑자기 또 날씨가 급쌀쌀해지면서 꽃이 피려다가 움츠러들겠어요. 매화는 호주 매화랍니다. 팝콘처럼 예쁘게 이렇게 꽃을 이렇게 앙 다물고 있는 꽃이 너무 사랑스럽죠. 속눈썹도 어찌나 이쁜지, 그죠? 부러운 속눈썹이죠. 자, 여러분도 부럽죠? 이렇게 꽃을 정말 소품으로 사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자라면서 꽃을 이렇게 많이 달아줬어요. 꽃몽울이 맺힌 거 좀 보세요. 이 아이 물 좋아한다고 여러분 말씀드린 적 있죠? 저는 뭐 시도 때도 없이 물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있어요. 밖에는 매화가 피고 베란다에는 이렇게 호주 매화가 피고 있습니다. 아, 날씨가 좀 쌀쌀하니까 바깥에 하늘도 조금 맑아지고 그러네요. 이렇게 또 환절기 때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화분에 키운 우리 수선화가 원래 또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답니다. 꽃대 보이죠? 꽃대. 지금 꽃대가 두 개가 올라왔습니다. 아, 일찌감치 이렇게 잎을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햇빛이 부족해 보여서 약간 바깥바람을 좀 쐬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노숙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다육이들 이제 노숙 시작할 때 이렇게 일찍 노숙 시작하면 햇빛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화상 없이 예쁘게 달궈가면서 키울 수 있답니다. 너무 조금 부지런을 떨어야지만 조금 더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늦으면 화상 입고 하면 화상 형태가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이 아이는 여러분 보여드린 적 있는 바늘꽃이죠. 요 새순도 제가 잘라서 삽목을 해봤는데 그 아이가 무사히 잘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햇살바라기 하면서 이렇게 제라들이 요거 좀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창가에 있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베론트라는 아이예요. 꽃이 참 예뻐요. 사랑스럽고. 그래도 크리스마스 로즈를 제가 분갈이 아주 큰 분이에요. 큰 분 16cm. 예, 다이소 분이에요. 거기다가 심어놨는데 너무 겨울 동안 통풍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그래도 살짝 이 표면에 흙 표면에 제가 물주기를 즐겨 하니까요. 그리고 또 이 아이는 또 물을 싫어하지 않거든요. 약간 축축한 땅도 포슬포슬보다는 약간 진 땅 그런 느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들여놨더니 약간의 곰팡이 기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락스 퐁퐁 희석물 살짝 뿌려주고요. 창가 쪽으로 이렇게 통풍이 잘 되도록 내놨답니다. 요 색감이 참 오묘하다, 그죠? 이렇게 꽃망울 맺힌 모습도 참 예뻐요. 이 아이를 제가 잘 소개시켜 드리지 않았는데 퐁퐁 락스 얘기하면서 퐁퐁은 스프레이 할 때는 그냥 우리 보통 쓰는 사이즈의 한 5-600ml에 퐁퐁 한두 방을 이렇게 펌핑하고요. 락스는 뚜껑으로 한두 개까지는 아무 문제 없거든요. 저는 유일한 약이 베란다에서 쓰는 유일한 약이 퐁퐁이랑 락스로 모든 것을 해결한답니다. 깍지부터 진딧물까지. 아, 요 아이는 신능기아 엔닉스예요. 요 꽃 물고 있는 거 좀 보세요. 엄청 통통하고 예쁘죠? 신능기아들이 키가 쑥쑥 자라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는 제가 탱글탱글하게 지금 입장도 짤뚱하고 꽃도 많이 맺었죠. 이렇게 사랑스럽게 꽃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 여러분들 보라색 꽃 피는 거 있죠? 아게라텀. 뭐 가을쯤 되면 아게라텀이 엄청 꽃을 많이 솜털처럼 예쁜 꽃을 피워주잖아요. 예, 제가 작년에 얘가 원래 노지 월동 잘 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작년에 엄청 늦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꽃이 필동 말동 그럴 때에 추위가 와가지고 제가 삽목해서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키운 아이예요. 그래서 지금 꽃이 피려고 이렇게 꽃순을 올려주고 있답니다. 너무 기특하죠? 우리 칼란디바 외목대도 이렇게 짙은 색감을 예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완전 나무죠? 나무 막대기 같아요.
제 엄지손가락 정도의 사이즈가 된것 같습니다. 오래 키우는 아닌데요. 이렇게 외목대로 매년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요 아사로나스티르라는 아이인데요. 어쩜 이렇게 꽃 색깔이 은은하고 복실복실 예쁜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다늄을 뭐 인터넷으로 큰 제품을 사서 키우지 않고 당근마켓에서 삼목둥이들 이렇게 사서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경험치도 쌓이고 또 아이들 자라는 모습도 보고 하면서 이렇게 소소하게 제라늄들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아사로나스티르는 제가 다시 삽목해서 키운 아이인데요. 자람성도 좋고 여름에도 크게 문제없이 잘 자라주는 것 같아요. 이 목대 좀 보세요. 얼마나 튼실한지. 그죠? 제 새끼손가락 가까이 오질 만큼 목대가 튼실하고 이렇게 꽃대도 잘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티 페티코트랑 요 아이는 빛나빗이에요. 예쁘죠? 꽃을 맺은 다음에 햇빛이 좀덜 드는, 상대적으로 덜 드는 안쪽으로 이렇게 꽃 감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꽃이 또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요. 햇빛에 계속 노출을 시키면 꽃들이 빨리 떨어지거든요. 항상 저는 꽃이 어느 정도 피면 이게 베란다 안쪽으로 이렇게 지금 햇빛이 하나도 안 들죠.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여서 꽃을 오래오래 본답니다. 이 골든 애니버셔리도 꽃인심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걸어두고 키워서 완전히 지금 꽃이 만개했는데요. 꽃대가 지금 5개 올라와 있습니다. 입장 색감도 예쁘구니와 꽃도 아주 빨강색이 아니고 주황 계열의 이렇게 하얀 띠를 두르고 있어요. 입장도 약간 골드빛이 났죠. 다른 초록 잎들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 아이도 굉장히 작년부터 제가 강추 삽목이로 이렇게 대품이 되도록 잘 자라줬으니까 키워볼 만하죠. 메브릭 라벤더라는 이 분홍 꽃도 있잖아요. 이거 흔히 보이지만 색감이 참 은은하고 예뻐요. 그래서 이 삽목에서 이제 이렇게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컵에서 크고 있는데요. 이렇게 꽃을 예쁘게 보여주고 있답니다. 이 송향기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꽃도 굉장히 오래가고 튼실하고 순둥하고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퐁당 빠진 애이 아이를 항상 소개를 안 시켜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너무 지금 만개해서 복슬복슬 너무 예뻐서 색감이 진짜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앤틱 로즈라고 제가 소개를 계속 드렸었는데 앤틱 로즈인지 솔직히 미스 로즈인지 제가 좀 헷갈리거든요. 앤틱 로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봐주세요. 이 아이가 앤틱 로즈거든요. 완전 핑크색이죠. 장미처럼 보이죠. 정말 찔레 장미가 피어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딱 로즈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을에 막 삽목했었잖아요. 막 완전히 수영 잡으면서 자른 리갈 제라늄. 이거 보세요. 벌써 이렇게 사랑스러운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그렇죠? 보세요. 이렇게 얘는 굉장히 자람성이 좋아요. 건강하고 여름도 잘 나고. 얼마나 꽃이 색감이 사랑스러운지 지금 또 한동안 또 리갈 얘 때문에 피치 클라우드라는 아이거든요. 이 아이 때문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몇개 약간 빨리 큰 아이들은 이렇게 독립을 시켜놨어요. 이렇게 확실히 여러 개 심어둔 아이들은 아직도 자람이 좀 느리고요. 몇 개는 이렇게 분에다가 다 독립시켜놨습니다. 어제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아이도 로얄 캔디 플라워라는 리갈 제라늄이에요. 이 아이도 색감이 좀 쨍하죠. 요 아이도 삽목인데 이렇게 꽃을 이렇게 물어주고 있어요. 요 아이 이제 요런 아이들 하나씩만 딱 이렇게 약간 넉넉한 분에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요거 보이시죠? 한 뿌리잖아요. 한 뿌리가 이렇게 완전히 나무처럼 자라거든요. 요 색깔은 제가 많지 않아서 제가 어제 큰 분에다가 16cm 다이소 분이에요.
거기다가 큰 분에다 심었어요. 요 한 뿌리만 키워도 여기 가득 넘치게 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 분이 16cm입니다. 근데 분 양옆으로 이렇게 진짜 그죠? 제 손이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사이즈가 큰가요? 그죠?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랐답니다. 이 아이들도 지금 꽃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이 아이가 핑크색 피치 클라우드예요. 피치 클라우드. 색감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 구독자님께서 작년에 무슨 보약을 먹이셨냐고 먹었냐고 꽃을 끊임없이 피워주냐고 하던 그 아이예요. 지금도 입장이 굉장히 탱탱하고 탄탄하죠. 지금 앞으로 계속 꽃볼 그런 기대감에 벌써 행복해지네요. 이 아이는 정말 초초보 그냥 입문하는 분들께도 추천드리고요. 이 니갈들이 여름에 굉장히 강하고요. 작년에도 굉장히 뭐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나서 가을에 제가 순치기를 다 해서 삽목을 했잖아요. 그 삽목둥이들이 벌써 또 꽃을 피우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은 뭐 제라늄 키우시는 분들은 또 안 키울 수가 없는 아이 같아요. 그리고 제니 두 마리 하면 잔소리. 제니, 이거 보세요. 색감이 얼마나 이쁜지. 뭐, 꽃은 뭐, 기대를 안 한다 손 치더라도 이 아이가 너무너무 예쁘게 자라서 또 우리 구독자님께도 보내드리고 했었던 그런 아이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햇볕을 조금만 쐬줘도 이렇게 무늬가 예쁘게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꼭 키워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인스토리님이 보내주신 요게 오묘한 꽃술의 색감을 자랑하는 요 아이 삽목인데 얼마나 잘 자랐는지 늘 보여드리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봄날의 대표적인 꽃 앵초죠. 앵초. 요 아이 마라고데스 앵초 또는 3단 앵초라고 하죠.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정말 브란다도 들어오면 난향기에 요 앵초 향기에 정말 푹 빠져서 행복하답니다. 흰꽃은 흰꽃대로 예쁘고 핑크색은 핑크색대로 예쁩니다. 아 너무 사랑스럽고 향기도 좋고 진짜 행복하네요. 오늘은 좋은 향기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감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들쭉날쭉해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